그동안 훈련을 통해 나아지고 있는 선수도 보이고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 선수도 보이는군요. 다음 주 탈락자가 발생할 중간 점검이 시작됩니다. 중간 점검은 1대1 개인전이 아닌 3대3 팀전입니다. 1년주 고등볼로 3대3 팀 미션에는 두 가지의 특별한 룰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선수는 고등볼로 3명에 코치 1명을 조합하여 총 4명의 선수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코치 선수의 출전 시간은 제한이 없으나 코치 선수가 득점한 점수엔 마이너스 1점의 핸디캡이 적용됩니다. 2점 슛 득점 시 1점으로, 3점 슛 득점 시 2점으로 인정됩니다. 두 번째, 3점 라인보다 더 먼 곳에 5점 득점이 가능한 5점 서클이 존재합니다. 5점 서클에서는 코치 선수도 핸디캡 없이 5점 모두 인정되니 전략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간 점검에서 승리한 팀에겐 제주도 스누피가든 여행권과 풀라커 쇼핑권이 주어지지만 패배한 두 팀에는 각각 한 명의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탈락자는 중간 점검을 끝으로 고등볼로 훈련이 종료됩니다. 탈락자가 발생할 센터는 두 명으로 파이널 토너먼트에 참가해야 합니다. 탈락자는 현장에서 팀원들과 코치들의 투표로 지목되니 잔인하고 민망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만에 훈련이에요? 열흘? 누가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방학이 끝났어요. 그래서 다 같이 훈련을 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좀 안 맞춰요. 많이 못해요. 아니요, 아직 한 번도 못했어요. 3대3 안 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훈련을 엄청 많이 하는 센터들도 있어요. 프리즘? 그냥 매일 했어, 매일. 뭐? 땡. 우리만 너무 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 열심히 뭐, 열심히 해봐. 오늘은 3대3 위주로 해야죠. 3대3 위주로 하고 박민수 코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3대3 하면 제일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간 점검 때 3대3을 저희가 시합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또 박민수 코치가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주 하려고요. 이번 주 위해서 몸 만들어야죠. 금주 해야 될 거 몸도 만들고. 애들이 잘 못하면 박민수 코치가 멱살 잡고 끌고 간다 이런 컨셉으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스킬 팩토리 있지 않을까요? 우승 후보들이 다 스킬 팩토리 갖고 뭐 스킬 팩토리 민수 박민수 형 나올 것 같고 스킬 팩토리 있잖아요. 그 대표가 아닌 척을 해요. 네. 아 우리는 그냥 힘 빼고 뭐 해. 막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냥 뭐 아, 운동도 많이 못했다고 그러고 네. 우리 주적은 스킬 팩토리. 네. 뭐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저희는 별로 신경 안 쓰여요. 이게 고등벌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업계 이 농구 트레이닝 아카데미로서 약간 자격지심이 있지 않나. 왜 저희를 자꾸 이기려고 하는지 좀 잘 모르겠네요. 3포인트에서 오른손으로 방향 전환 와서 왼손에서 스핀 무브 그래서 오른손 피니시. 오케이 고. 오케이 굿 고. 자세 좀 낮추고 자세 좀 빨리 뛰자. 빨리 악악. 뭐야 미리 해야지. 야 장난치지 말고 진지하게 고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어이씨 저러면 이제 지는 거야. 퀀텀한테 고 루. 네? 레프트 핸 원 드리블. 아 왼손 체인지 디렉션. 말을 안 들어. 안 들었어.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듣지. 고 들어 아니 아 드리블 그래 네네 좀 스마트하게 하자. 스마트하게 네네 이탈 공격 한조 수비. 그러면 봐봐 민수쌤이 여기서 스크린 이렇게 걸어줄 거야. 그럼 걸리지 말고 롱포스트로 가. 그럼 너 이렇게 가. 그러면 쌤이 넣어줄 거야. 그럼 둘이 몸싸움해서 원어원 골밑에서만 롱포스트에서 잡아가지고 이해되지? 네 제가 수비해요. 너 이탈 바짝 붙어있어. 바짝 붙어있어. 스크린 걸리지 마 에이 고 그렇지 고 빨리 잡아서 에이 1대 오. 블로킹 무리하게 하지 마. 다치지 않게. 네. 오케이. 밑에서만 수비해. 공격한 사람 수비. 루. 오펜스. 고.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뭐 하기로 했어? 제가 공격? 너 공격인데. 다시 내보시고. 네, 쌤이 민수쌤이야. 민수쌤이 너고. 오케이. 수비해줘, 수비. 스크린 가자. 아. 이렇게 걸려가지고 와서. 잡아가지고 일대라로. 아 오케이 오케이 로우포스트 101. 오케이 스크린을 잘 받으려면 인사이드 들어왔다가 와야 돼. 인사이드 오케이 고. 그렇지 오케이 또 고 바꾸고 그렇지 빨리 잡아.
어, 굿디 굿디. 테인지. 루수비 해봐, 루수비 해봐. 포스 할 때 다들 이 상체로 이렇게 밀잖아. 네. 방금 똑같이 수비해봐. 잡았잖아. 뺏어봐. 약간 이렇게 엉덩이 빼면서 밀어야지. 둘 다 손질에 계속 걸리는 게 뺏어봐. 이렇게 하니까, 그지? 아. 이렇게 하니까 지금 손이 들어오잖아. 네. 얘로 밀어내야 돼. 뺏어봐. 어, 예, 형. 이런 식으로 밀어내서 공간 확보해가지고. 네. 그렇지. 다 상체만 들어가잖아. 그렇지. 어, 오케이. 굿. 굿. 아. 맨날 저러더라고. 왜 이거 연습하냐면, 우리 어찌됐든 우리 세 명 중에 이사기가 신장이 제일 좋잖아, 그치? 네. 그럼 무슨 얘기 할까냐면, 벤치에서 이런 얘기 했을 때, 루든, 한조든, 내가 막는 사람이 키가 작아, 나를 막고 있는 사람이. 네. 그럼 일부러 이사기한테 스크린 가서 이사기 로포스 잡아서 1대1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아. 이해돼? 일부러 미스매치해서 상대 팀의 약점을 계속 파고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좀 이해를 하고 하자고, 알았지? 환조가 키가 거의 우리 팀이 제일 작잖아. 네. 근데 상대 팀에서 너보다 작은 애들 몇 명이나 있어? 꽤 있지. 꽤 있지. 네. 꽤 있어. 꽤 그러니까 있어. 충분히 포스트 플레이 할 수 있어. 스크린 백. 그렇지. 그렇지. 어. 여유 있게 여유. 오케이. 야. 오. 야. 안 되겠는데. 작전 변경해야 돼. 전 그 볼 없는 움직임 좀 그래. 하고 싶거든요. 그래. 하자 이제. 어. 그니까 지금 우리는 3대3 이제 팀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대1 해가지고 하는 게 한 번씩 상황이 나오는데 그렇게 1대1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 에너지 소비도 너무 많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디펜스가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볼 없는 움직임으로 우리가 골 넣는 게 가장 중요해. 처음에는 스크린. 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할 것 같아? 스위치. 아, 스위치. 그러면은 스크린 하면서 거는 척하고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한두 번 하다 보면 또 알겠지? 내가 이제 가. 누가 어떻게 돼? 나가겠지. 요거. 나가겠지. 요거. 요런 거. 이런 패턴들. 그 다음에 또 탑에서 또 움직일 수 있는 거. 너가 나한테 스크린 오면 내가 슈팅 오면은 스위치 할 거냐. 빠지고. 이상이 빠지고. 그래서 3대3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스크린은 굳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슬립처럼 스크린 걸다가 빠지고 이런 형태로 해야지 두 명, 한 명한테 두 명이 막 몰리거나 약간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스크린을 정확히 걸면은 어쨌든 스위치 하면 끝이야. 다시 패스 주고 자, 스위치를 해봐. 스위치 해봐. 어, 이러면 이제 이거는 다 지금 리셋이 된 거지. 수비가 그렇기 때문에 리셋 정돈 되기 전에 빨리 빠져주는 거. 스캔들이 걸면 여기서 할 거 아니야. 이럴 때 빠지는 거야. 자, 이걸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돼. 반대도 똑같이 이사기도. 그리고 두 번 스크린 거는 것도 있어. 이렇게 하다가 지금 내가 스크린을 가는 경우도 있고 리아 스크린을 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 스크린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겹치면 너네가 딱 봤을 때 누가 더 빨리 안으로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빨리 판단하면 돼.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없이 둘 다 일단 움직여. 그 다음에 판단해서 하면 될 것 같아. 피켄롤을 첫 번째는 찬스가 잘한다. 스위치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스크린을 걸었어. 그럼 스위치를 해봐. 스위치 해가지고 누가 했어? 아, 안 됐지. 그럼 그 다음에 아니 잡지 말고 드리블 치고 있다가 다시 가면 어떻게 돼? 내 매치가 다시 정상적으로 되지. 네. 이러면은 안심하고 그냥 루즈하게 스위치를 한다고. 이럴 때는. 네. 그러면 딱 가봐, 스위치. 그럼 여기서 더 빠지는 게 이게 스크린을 두 번 거는 게 찬스가 훨씬 많이 나. 그래서 두 번 연습하는 거랑 볼 없이 움직임 하는 거.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격 계속 해보자. 돌아가면서. 패스 주고, 어. 걸려. 헤이, 고. 아, 그래서. 볼 없는 거. 볼 없는 움직임을 먼저 무조건 하고. 아. 너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 안 되는 게 농구에서 선수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 토킹하는 거. 야, 바꾸자. 볼 없는 움직임. 우리 조금 한계가 있는 게 루가 이 소통이 조금 한계적인 제한이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미리 지금 연습할 때 더 얘기를 해줘야지. 너네가 둘이서 도와줘야 돼. 이해돼, 루? 응.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아, 저 이해됐어요. 그렇지. 또 일로 나와. 왼쪽 거. 프리스. 또 와. 스위치. 다시. 빠질게. 이상이 같은 경우는 피켄드를 해서 줄려고 하다가 너가 파트너들이 너가 작단 말이야 지금. 한조랑 그렇지. 줄려고 하다가 네가 파가지고 갖다 붙여도 되지. 네네. 너무 줄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뛰는지 잘 알고 해. 내가 지금 뛰면은 나는 거의 센터 역할 많이 해줄 거야. 패스 주고 네. 너네가 골 넣을 수 있게. 내가 넣으면 어차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내가 너네가 넣을 수 있게 패스 줄 테니까 잘 보고 있어. 보니까 또 제가 골 넣으면은 이게
50%가 저기 아 1점이 깎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 골을 넣는 게 아니라 저 제가 구준일 같은 거 하면서 패스 좀 하고 이상이 이상이야 이상 한 번만 이상 한 번만 이상 스위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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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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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이후 아이후 이거 어떻게 보면 이상이도 루 미스매치잖아 네 한번 패스를 나와봐 여기서 왜 그냥 들어가 패스 방금처럼 업어야지 했잖아 여기 지금 여기 찬스인데 너가 그냥 이렇게 가버리니까 얘한테 뺏기잖아 수비해봐 루 수비해봐 어, 잡고 있어야지 있어야지 그래야 공간을 만들지 네네 그냥 가버리면 안돼 이거는 네네. 무조건 너 잡아줘야 돼 캐치해줘야 돼 스위치 왼쪽 끝까지 그냥 이상이야 스크린 걸 때 민수쌤한테 돼. 이런 걸 잘 봐줘야 돼 네가 나 수비해봐 네가 되게 딱 걸었잖아 지금 그렇지 그리고 네가 민수쌤 가잖아 갔는데 네 수비 지금 안 따라왔단 말이야 수비 바로 빠져도 되지 이런 게 센스란 말이야 센스 정해진 거 하면서 응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돼 쓱 봐야 돼 얘들아 한번 바꿔줘 동시에인지 이해했어? 아, 좀 어려워 아니 너 어디 있어야 돼 어디 있어야 돼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어 거기서 러퍼스? 둘이서 하이퍼스? 사인을 주고 받는 거야 어. 네가 한쪽을 내보낼 싶으면 한쪽한테 이렇게 하면 돼 네. 이해돼? 한번 한쪽 나가잖아 그치? 네. 그럼 볼이 가겠지? 네 그치? 원래 진짜 쓰렴쓰렴 여기 한 명이 더 있잖아 네. 그러니까 민수쌤 여기는 여기 가서 스크린 한번 걸어줘서 또 혼란을 한번 주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다시 픽앤롤 가면서 가도 되고 그러니까 자꾸 스크린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네가 나가면 한조영이 스크린 픽하고 오겠지? 네 오케이 트레이드 안 돼 예 잘하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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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나이스 굿굿굿 잘했어 한조 지켜야 돼 수비가 지금 이렇게 수비하니까 지금 이거 발이 이렇게 붙어줘야지 네. 백도어를 안 먹잖아 왼손으로 여기 컷 체크하고 이렇게 붙어있어 이렇게 이거 주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여기 주면 안 되잖아 네 스위치 스위치 그렇지 굿 네 나 할게 스위치 그럼. 말해줘 스위치 말해줘 스위치 그렇지 굿 말해줘 굿 나이 잘 봤어 스위치 말해줘 그렇지 또 나오고 나와도 돼 그렇지 아니 일로 나오면 안 되지 왜냐면 아. 지금 내 앞에 수비가 있잖아 네 내 앞에 수비가 있는 거야 지금 네 오케이? 이거 이용해 스크린 스위치 와 바로 와야지 그렇지 그렇게 처리해도 돼 왜냐면 사이즈에 우위가 있어서 그렇게 처리해도 돼 이상이 하이퍼스트 오면서 바로 오른쪽 오른쪽 아이 지금 빠졌어요 아까 내가 지금 눈치 줬으면 이런 거 해야지 너무 많이 바라냐? 아니야 아니야 하겠습니다 아니야? 너무 많이 바래? 아니야 하겠습니다 또 움직이고 네. 또 한 번 와야 된다 했잖아 말해줘 말해줘 오른쪽 말해줘 왼쪽 스위치 기다 들어갈게 우와. 그렇지 굿 아 레이업을 왜 이렇게 못 넣어 아 뭐 맨날 못 넣고 미안하대 줬는데 오케이 원샷 한번 쏘자 원샷 너 좀 쳐야겠다 서희 형 소통 안 돼 아 소통 안 돼? 괜찮아 한국어 왼쪽 오른쪽 알지? 어 왼쪽 말하면 왼쪽에 온다고 그만 하면 돼 새로 맞춘 친구들이니까 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최대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잘 알아들었어요? 저 한국어 잘 이해 못해요 네. 좀 잘 못 알아들어서 좀 힘들었어요 네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시합 중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루가 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루요? 시합 때면 잘하겠죠 아무래도 아마추어 선수들이다 보니까 스크린에 대한 대비가 약할 것 같거든요 저희도 약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저희는 실수를 덜 하려고 하는 거고 상대한테는 더 많은 실수를 유발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훈련했어요 네. 잘 됐나요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직 그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약간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드리블 이런 건 감각인데 반대로 상대도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 공략하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걔네는 원래 3대3 하던 애들이었고 김희삭 3대3 선수잖아요. 정한주도 정한주가 1등이고 김희삭이 2등인데 거기만 아니면 좋겠다. 희망하는 아, 팀? 프리즘. 프리즘? 왜? 그나마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 전 다 어려울 것 같아. 다 너무 사려. 왜 이렇게 몸을 사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려. 삼성 선더스 조준희 그리고 우리 검증맨 했던 319 양우혁 삼성 선더스 김근현 선수 왔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삼성 선더스 김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삼성 선더스 조준희입니다. 이런 복잡한 설명하면 귀찮아서 안 올 것 같아서 그냥 얼굴이나 보러 와라 해서 불렀습니다. 미션 주어질 3대3을 위해서 3대3도 같이 친구들이 파트너를 해줄 거고 친구들이 실력적으로나 아니면은 멘토링 같은 거 해주기 위해서 오늘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31고등학교 재학 중인 1학년 양우혁입니다. 머리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네요. 네. 뭐 갑자기 왜 머리를 짧게 깎았어요? 동계훈련 시작하고 하니까 좀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깎았습니다. 프로카데미 고등플로 선수들 상대할 텐데 네. 검증맨 모드로 임하실 건가요? 그때 좀 살벌했는데 아 그냥 연습 게임이나 시합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그 패턴 알려주고 너네가 수비 그 파트너 해주고 일단 그거 먼저 하고서 할게. 네. 자, 네. 그럼 일단 선수들끼리 작전 안 짜도 돼요? 저희요? 그냥 저희는 뭐 일단 우혁이 오면 작전 짜겠습니다. 아 너무 어색해. 패턴까지 있네요. 긴장되네요. 뭐 할 거냐면은 그 팀이가 탑에서 여기 민기한테 패스. 그 다음에 상윤이가 이렇게 백스크린에서 이렇게 넘어올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민기야 이 패스를 어떻게든 이렇게 넘겨야 돼. 좀 어렵고 위험한 패스인데 이 수비 상황이 이 패스를 차단할 만큼 그렇게 제대로 세팅되어 있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키를 넘기든지 아니면 불안하면은 드리블 치고 나서 이렇게 주든지 해서 패스를 여기 꼭 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상윤이가 여기 백스크린 걸고 여기 있을 거고 민기 여기 있을 거야. 볼 이거 넘어간 거야. 팀이한테 볼이 있어. 상윤이가 처음에 스크린 거는 척 하면서 바로 이렇게 슬립할 거야. 이해되지? 완전히 가서 스크린 딱 거는 게 아니고 걸려고 가다가 그냥 빠져버릴 거면 팀이는 이쪽으로 패스. 오케이? 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바로 민기가 와가지고 피켓을 해서 빠지고 상윤이 벌려주고. 네. 오케이? 네. 이렇게 천천히 한번 움직여보세요. 네. 민기가 만약에 볼 잡으면 잡으면 그냥 이렇게 넘겨주면 돼. 그냥 오버패스로. 잘 알아야 될 게 상윤이 팀이랑 민기 3대3 하면 상윤아 웬만해선 다 거의 다 스위치야. 그거 생각하고 있어. 스위치하는 거. 상윤이 좀 올라와 있어. 더 3대만 밟아. 고! 여기 그렇지. 바로! 그렇지. 네. 패스! 이거 줬어야 돼. 스톱! 맞아. 스톱! 봐봐. 지금 선수들인데도 분명히 따라가는 게 늦었잖아. 네. 아 진짜 안 한다? 라이브로. 아. 해서 넘겨주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좋을 거지. 네. 알고 있었지? 네. 이거 지금 찬스 나면은 패스 주고 안 되면 끝까지. 네. 스시. 네. 팀에 이게 상윤이 스크린 거는데 네가 이 뒤에 숨어버리면 패스 주기 힘드니까 네. 여기서 나와 잡을게. 여기. 그다음 픽. 다시 한 번만 더. 다시. 민기 저기 패스 못 줄 때 네가 빨리 뛰어가서 스크린 거는 거야. 스시. 가야 돼. 봐봐. 잘했는데 그 민기야 상윤이가 가다가 슬립하고 한참 뒤에 오면 안 되고 가자마자 거의 바로 와야 돼. 바로 준비하고 있다 상윤이 갈 때 쫓아와. 다시 한 번 더. 스시. 주고. 에이. 바로 와. 오케이. 패스. 해봐. 라이브 해봐.
스시야, 스시야. 어우, 쎄. 네, 네. 야. 자, 봐봐. 이제 옵션도 알아야 될 게, 이제 한두 번 하면 얘네들이 안단 말이야. 네. 봐봐. 스크린. 가는데 준이가 팀이 가야지. 자르지? 그럼 네. 똑같아, 반대로. 상윤이. 바로 가. 슬립. 똑같잖아, 이거. 그 다음 네가 오고. 알겠어? 저기 패스 못 줬을 때 얘기하는 거야. 주지 말고 그냥 네가 가지고 있어. 그럼 상윤이는 그대로 똑같이 네. 반대로 돌아가면 되지. 오케이, 다음. 그러니까 지금 처음이어서 그렇고 괜찮아. 몇 번 더 해보면 될 거고. 이거 지금 한 거를 하나, 콜, 원. 이제 투 할 거야, 투. 이게 여기가 상윤이. 여기 민기. 팀이. 상윤아, 팀이한테 패스. 다운 스크린, 팝. 그 다음에 팀이 다 여기 민기 줄 거야. 네. 그 다음에 팀이가 여기로 이렇게 스크린 갈 거야, 상윤이한테. 네. 상윤이 가운데 있다가 밑으로만 안 되고 위로 와가지고 패스 잡자마자 여기로 1대1. 팀이는 스크린 걸고 반대로 이렇게 여기 다 클리어 시켜줘야 돼. 네네. 상윤이 나오자마자 잡자마자 이거는 볼 것도 없어, 1대1. 네. 오케이? 천천히 한번 해볼까, 움직이면? 네네네. 아, 일단 수비 없이 한 번만 해볼게. 응? 팀이한테 주고, 다운 스크린. 주고 스크린 나오고 스크린 위로 주고 팀 벌려 1대1. 만약에 수비가 슬라이스로 이렇게 언더로 오면은 슛 쏴도 되고 너가 일로 나오는 게 그 뒤따라오면 잡자마자 그냥 1대1. 네. 오케이? 수비 무조건 스위치하자. 무조건 스위치 다 스위치 무조건 스위치 따라 불러서 네. 무조건 스위치하자. Well, they already know our play. 스위치. 반대. 우. 나이스. 수비가 너무 강한데? 만약에 잡았는데 1대1이 안 돼. 그럼 네가 픽 불러. 불렀는데 픽 가지 말고 가다가 빨리 빠져. 이거. 아. 이것까지 연결하자. 지금 한 것까지 끝까지 한번 돌아봐. 끝까지. 네. 주고 안 됐어. 픽 가면서 빠져. 아, 다시 스톱, 민기야. 민기야. 그냥 가면 안 돼. 픽 가는 척 하다가 빠져야지. 자, 그 이유는 뭐냐? 자, 봐봐. 픽을 가다가 가야 되는 게, 봐봐. 네가 그냥 여기서 가지도 않고 빠져버리면 얘가 스위치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그럼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야. 근데 네가 도착해서 붙여. 붙인 다음에 빠져야지. 내가 이렇게 도와줄 때 이 찬스가 나는 거야. 수비가 스위치할 준비할 때 빠져야 돼. 정확하게 거는 척 했다가 가줘야 돼. 흘린다. 그렇지. 잘했어. 팩토리랑 만약에 3대3 할 때는 안 될 거고 근데 나머지 두 업체랑은 분명히 구멍이 한 명, 두 명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도 스피드가 상윤이가 제일 좋으니까 만약에 약한 수비가 팀을 막고 있어 그럼 스위치 만들어서 아이솔레이션 할 거야. 그래서 그 연습을 할 거고 그게 네가 될 수도 있어. 둘은 똑같아야 돼. 약한 애가 만약에 너 막고 있으면 너랑 스위치 팀이 막고 있으면 스위치. 네. 그 약한 사람은 우리가 정해줄 거야. 네네네. 그럼 그 디펜스는 여기 일단은 팀이가 여기 탑. 네. 민기 상윤이. 상윤인데 상윤아 여기서 그냥 바로 가지 말고 V컷 해가지고 가. 그때 이제 네네. 드리블 핸드오프 가서 팀이 여기서 주지. 네. 핸드오프 주지. 주고 난 다음에 그냥 넓게 가는 거야 이렇게. 아. 그러면 이제 상윤이 여기서 민기 여기 있겠지. 팀이 여기 있고 뭐 여기나 상윤 잡아서 1대1 할 거야. 그 약한 애 데리고 여기든 상관없어. 너네는 넓혀줄 거야. 네. 최대한 붙어서 얘가 1대1 시작하지. 네. 팀이 민기한테 백스크린. 민기 슛. 그 다음 너 넓게 나와서 너 1대1 할 수 있게 해야겠지. 아. 그리고 네가 하다가 만약에 얘가 안 돼서 막혀 그러면 백스크린 걸고 빠져주면 네네. 이거는 상황 보고 해야 되는 거야.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네. 지금 목적은 우리가 약한 수비를 상윤이한테 붙여서 1대1 할 수 있게끔. 오케이? 3 이게 3? 야 yeah. 해보자. 네. 원이 뭐였지? 원이 그 그냥 탑에서 하고 스크린 받고. 아, 레디. 잠깐 스탑. 이게 농구가 바꾸는 거야? 아 이제 불편해가지고.
이제 실력 보여주는 거지. 그 농구가 무슨 농구야? 웨이딩.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네. 그 요즘에 그게 제일 유행해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 진짜 좋아요. 준이야, 이거 알아? 웨이드? 웨이드요? 어. 저 농구화 본 적 있어? 처음 본데. 야, 준이야, 농구화는 어디가 짱이야? 언더 한번 줘. 그치? 당연하죠. 언더 한번 짱. 야, 핸드폰 어디 거야? 삼성이지. 아니, 삼성이죠. 이게 넓게 있어요, 이렇게. 다 스위치. 내가 낫게. 시작할 때 백스핀. 그렇지, 굿. 나이스, 굿. 팀이야, 정확하게 걸어야 돼. 네. 주고 와서. 네. 여기 기다려. 여기서 기다리면 상윤이가 하는 게 보이잖아. 그 얘 어디 보고 있겠어? 여기 보고 있단 말이야. 그때 시작하면은 백스핀. 알겠어, 팀이야? 네네. 네. 에. 그렇지. 스쿠 패스. 오케이. 3. 네, 괜찮아. 잘했어. 오늘 3대3 연습을 해봤는데 다듬어야 될 게 아직 많이 보이지만 코치들이 준비해야 될 시스템 말고는 아이들이 개인 능력 보여주는 그런 자신감들이나 시도하는 모습들은 너무 좋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너네 수비 타이트하게 볼 못 잡게 해봐. 자, 오지. 와. 들어와서 볼 못 잡게 하면은 알겠지? 팀이랑 민기 절대 애들 쉽게 잡게 안 해줄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옵션도 있으니까 생각하고 있어야 돼. 민기 자신감! 괜찮아. 그렇지! 잘했어. 그래, 시키는 대로 안 할 때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느는 거야. 영차! 아, 좋았다. 들어갈지 몰랐는데. 아, 나 패스하네. 패스하네. 다시. 뛰어보니까 어때요? 안 힘들어요. 아, 괜찮아요. 재밌네요.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애들이요? 네. 네. 계속 하는데도 서로 막 얘기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꼭 필요한 거니까 농구에서는 보기 좋았어요. 무조건 1등 할 것 같은데. 내가 그만. 프로카데미. 내가 그만. 네가 그만 할라 했어? 그래서 넌 내 동생인가 보다. 무조건이네. 다른 팀 적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형들 또 슛 좋은 애들이니까 다 선발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친구들보다 수비나 공격력이나 좀 약할 거야. 근데 오늘 이 선수들을 상대로 너네가 공격적으로 시도했던 거, 수비 이렇게 막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했던 거 그거 잊으면 안 돼. 그런 자세로 해야 돼, 그런 자세로. 너무 재밌었고 코치님들한테 잘 배워서 자신감 있게 해서. 우혁이. 꼭 프로카데미에서 우승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어. 네. 3대3 6개. 상대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네. 정성조 선수. 이희성 선수랑 천희 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퀀텀은 뭐 히트맨? 히트맨. 제 예상대로는 히트맨이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히트맨 매치업이라 했을 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퀀텀에서 이제 김승찬 코치가 3대3을 뛰는 걸 아는데 김승찬 코치가 장점이 슈팅이에요. 각오라고 할 건 없고 그냥 무조건 이기는 거. 네, 이기는 거에 포커스를 둘 거고요. 뭐 거기서 무슨 작전을 쓰든 일단 다 때려 박을 생각이기 때문에 뭐 그냥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감 보이시죠? 아, 지겨운 공부. 요즘 너만 몰라. 공부한 시간만큼 쌓이는 포인트. 내 맘대로 플렉스. 스카갈 때 밀리언즈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3대3 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적당히 할 생각 없고 여기 퀀텀 빼고 다 그 뽑아줬다고
자기 안 뽑았다 입 여기까지 나와서 저한테 막 꽁시렁꽁시렁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가 못하나 보지 라고 했거든요.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1일 감독님 이현민 감독님이시다. 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 작은 거인이야. 어쨌든 3대3 하면은 같이 뛰면은 이제 이쪽으로 집중 견제를 할 텐데 그걸 좀 어떻게 파헤쳐. 당연한 할...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건 다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잖아. 아, 그렇죠. 역시 다르다. 걔네 눈하고 고개가 언제 돌아가나. 이거 뭔데? 고개를 딱 돌아가서 지금쯤이면 내 시야에 안 보이겠다라는 거 너네가 판단해야 돼. 보면서 안 보이는 순간 자꾸 없어져야 돼. 분명히 본단 말이야. 공격 시작할 때 고개를 조금 돌리는 순간 그 타이밍에 맞춰서 확 계속 움직이란 말이야. 이게 움직여줘야지 로테이션을 못 돈다. 외곽으로 빼져서 받는 사람은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자신 있게 던져. 저 끝에 있는 저 친구가 제가 좀 키포인트가 돼야 돼. 베일에 쌓여줘. 아무도 못해. 근데 슛이 좋아. 슛이 나쁘지 않아. 좋네. 그리고 멘탈도 좋아. 오. 이 친구는 드리블링하고 리듬감 좋고. 저 친구는 슛 빼고 다 돼. 자, 이제 볼 빼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저 의성 씨 팀 이쪽으로 잠깐 와주세요. 이렇게 세 명의 승찬 코치가 뛴단 말이에요. 네. 네, 승찬 코치 거의 다 뛸 거예요. 거의 다 뛰신다고요? 거의 다 뛰는데 그쪽에서 들고 나올 작전이 뻔하거든요. 더블 팀을 한다거나 아니 한 명이 쳐져서 헬프 수비를 한다든지. 승찬 코치한테 다 치중할 거를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쪽으로 좀 예. 아이씨, 스위치 할 거냐? 빠지고 이상이 빠지고 하다가 빨리 빠져. 이거. 오케이, 됐죠. 그렇지, 됐어. 빼줘, 빼줘. 잡아줘, 차원, 뒤에, 차원. 오케이, 천천히. 아이. 야, 다섯 개부터잖아요, 승사울. 일곱 개요. 괜찮네. 좀비 이희성 선수 일단 너무 짜증나. 엄청 붙어요. 학생들이 그 정도까지 붙는 경험을 못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씨. 쏴 아, 승찬이가 지쳤네. 그렇다고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 힘들어. 14대9.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와, 씨. 자, 타임 하나 쓰겠습니다. 타임! 타임! 너무 제 쪽에 오는 거 아니에요? 좀 애들한테 가세요, 저. 되게 학생이 붙는데? 수비할 때 그 좀비, 야, 이거 몇 번이야? 2번, 아, 9번. 뭐야, 뭐가 번호야? 9번. 바지 번호 9번. 네. 약해. 아, 네. 슛이 약해. 네. 세깅을 해줘야 돼. 아, 죄송할 건 없고. 세깅 해야 돼, 세깅. 천천히 떨어져. 아니 떨어지라고. 얘 이름 뭐야? 이름을 모르. 아, 채원아 떨어져. 너 헬프. 채원아 어디 봐. 채원이 떨어지라고. 채원아 공 절로 가잖아. 이 사람 보지 말고 이렇게 떨어져. 헬프. 가자. 떨어져. 오케이. 올라. 아, 괜찮아. 파이팅. 그렇지.
볼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처음에? 네. 그럼 네가 못 잡을 것 같아. 그래요? 잡기가 힘들. 그냥 딱 잡았을 때 하나, 둘, 셋이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를 이쪽으로 모으는 게 어때? 처음에. 그리고 네가 잡아가지고 뭐 스크린 오면은 뭐 이거 일로 하던지 아니면 절로 가가지고 공격을 하던지. 아. 이렇게 서 이렇게. 그래서 찬스 하면 던져 얘들아 그냥. 네. 다시 드리블 치지 말고. 네. 이대로. 오. 확실히 슛이 진짜 다 들어간. 역시 권텀 오기 잘했다. 봤어. 형님. 아! 미쳤다 미쳤다. 아 얘들아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형민이가 좀 막 세레모니 같은 것도 하고 헐랭이 스타일일 줄 알았거든요. 헐랭헐랭 막 생각보다 다 부지고 그리고 패스도 제 타이밍에 잘 찔러 넣어줄 수 있는 거 보면 내가 괜찮더라고요. 매치 빨리 잡아야 돼! 오른쪽 오른쪽! 도대체! 상대편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우빈이가 제일 맞기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빈이가 사이즈도 있고 제일 거칠게 몰아붙이는 거는 우빈이가 제일 뛰어나기 때문에. 봤어 봤어. 채훈이 슈팅 능력 괜찮았죠? 네, 생각보다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멘탈이 좀 좋고. 채원이 다리가 이제 안 움직인다. 우와! 이방해! 이방해! 이방! 아아아 미안 미안. 아, 자 파이트 4점 남았습니다. 세치 세치 나가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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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됐어 됐어. 손만 들어줘 손만. 잡아 잡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서 있으면 안 돼. 힘들어도 빠져. 안해 안해.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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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중요한 건 똑같은 얘기인데 체력이 떨어졌을 때 있잖아 약간 회피한다 그러든. 이건 나중에 영상 거. 나오면 알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너네는 모르겠지만 약간 배려 아닌 배려를 하거든. 아.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네가 해 지 그냥 주고 서 있어. 아. 똑같아 채원이도 다 마찬가지야. 스크린을 걸었어 그럼 우리 희생을 한 거잖아. 벽을 세워줘서 얘네가 공격하게끔 만든 건데 세우고 서 있어. 그러면 얘네는 두 명이 쌓이는 거잖아 할 때. 근데 네가 거기 서 있어 버리면 네 명이 쌓이는 거야. 이해되지 뭔 얘긴지? 네. 그래서 다 같이 좀 힘들어? 그러면 더 정확히 해주고 빨리 없어줘줘야 돼 차라리. 네. 근데 애매한 곳에 서 있단 말이야. 그지? 뭔 얘기인지 알지? 아까 똑같은 얘기가 포스트업 넣어주고 우빈이가 포스트 하는데 효민이가 여기 서서
이랬으면 이 성조가 가서 헬프를 해서 그냥 뺏어버리잖아. 뭔 얘기인지 알지? 없어줘야 성조가 올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지? 그렇게 쿼터 밸런스만 좀 맞춰주면 될 것 같고, 수비는 있잖아. 지금 다 밖에서 한 얘기는 너무 다 놀랬어. 대인 수비가 너무 좋아, 셋 다. 그래서 그렇게 수비해줘. 지금 말이야. 얘네들, 우리 지금 오신 상대들 다 알지? 잘하는 사람들이잖아. 네. 근데 이 사람들을 그냥 락다운 걸어서 매치업 해가지고 막았단 말이야. 헬프도 많이 없이. 그러면 우리 같은 레벨에서 고등학교 애들은 훨씬 더 쉬운 거 아니야? 할 때? 그지? 자신감 가지고 내가 보기엔 무조건 잡을 수 있어. 네. 그렇게 안 지쳐 있을 때는 다 보고 잘해. 잘하는데 힘드니까 정신없이 막 한단 말이야. 힘들수록 더 정신 차리려고 집중해야 돼, 싶죠. 네. 이길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일단 잘하는데? 아, 근데 너네 진짜 제일 좋은 게 그게 없어. 불만이 없어. 맞아. 탓을 안 해. 진짜 중요한 거야. 거침없이 하고 하다가 에라 하면 괜찮아. 또 수비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공격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든다. 저분들에 비해 조금 자신감도 부족했던 것 같고, 조금 리바운드 사수도 좀 안 됐던 것 같고, 그냥 좀 쫄아서 했던 것 같아요. 잘한다는 상대 그 압박감 때문에 긴장하니까 급해진 것 같아가지고 체력적으로도 다 조금 빠져있고 하니까 좀 정신없는 상태에서 계속 먹혔던 것 같습니다. 흐름이 타니까. 깨달은 거. 이제 깨달음 얻었죠. 지금 애들 훈련보다 승찬 코치 훈련을 더 시켜야 되겠다. 체력 훈련. 산도 좀 뜯기고. 산이요? 지금 여태 승찬 코치 그 체력이 관건이야. 프리즘은 그냥 뭐 즐겁게. 예. 프리즘은 딱히 프리즘을 뭐 하는 게 아니라 선수 구성이 아직 저희한테 안 되지 않을까. 3대 3이면은 그 장신이 되게 유리하지 않나요? 근데 위협이 안 돼 가지고. 예. 2m도 아니고. 코치님 나오시면 그래도 저희가 아 승준이요? 예. 아 승준이 안 뛰지. 승준이 안 뛰겠죠. 에이 승준이 안 뛰어. 뛴대요? 승준이 형 뛰면 반칙 아닌가요? 그렇죠, 반칙이죠. 예. 그건 좀 약간 반칙인데. 예. 프리즘스는 중간 점검에 어떤 코치분께서 나오시나요? 두루루루루 승준 코치님. I think every center is looking for an advantage, how they can help their kids have the best opportunity to win. And we talked about it a lot. There's so many guards out there. We thought that having a big man would give us something that the other teams don't have. Oh, nice. First of all, we are very attention to the defense. 타이트하게 하고 빡세게 하면은 공격은 알아서 잘 풀릴 거라고 믿고 있어서 사실 막 공격의 패턴 같은 거 많이 없고 오히려 저희 수비 작전을 많이 연습하고 대화 나눴어요. They're gonna do all slips.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좀 안 하고 있는 편이에요. They're like let them practice. They need it. That kind of vibes. 약간 저희가 어쨌든 간에 보여준 게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애들 센터들은 저희 팀 봐서 언더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당연히 제일 많이 연습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해야 되고 부족한 점이 제일 많으니까. We know we're underdogs and you know, if more practice helps us, then more practice will help us. We're not concerned with what the other places are doing anyways. Ah, 한번 모이자. 뭐 안타깝게 뭐 환일이 없지만. 환일 어디 갔어요? 모델 촬영하러 간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콜업이 콜업 한다고. 파주 가야 된다고 못 왔네요. 저도 뭐 못 나온 적 있으니까. 아 저 화요일에 장염 걸려가지고. 지금 좀 안정이 안 좋아. 안 좋아요? Last time one player was gone. This time another player is gone. 특히 3대 3에 약간 그런 케미스트리에 그냥 아 오늘 나왔다 그런 거 없어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다 같이 연습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조금 우리 다 같이
맞히는 게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간은 이렇게랑 환일이 연습했고 이렇게 셋 연습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다들 경계 안 하고 있고 언더독인데 더 끌어올려야 돼. 너네들도 그렇고 우리도 더 빡세게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하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꼴등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더 빡세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설렁설렁하고 열심히 안 하면 언더독 느낌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최대한 뭐 최소한 아닌 에너지 다 이 한 시간 반 동안 다 써야 돼. 여기 끝나고 집에 가서 거기서 북 쉬도 되고 여기는 쉬면 안 돼. 다른 센터 비해서 우리 그런 소문 많이 듣고 다른 센터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게 이겨? 오늘 웜업 좀 짧게 한 다음에 바로 3대3 할 거야. 네. 그럼 우리 수비할 때 네. 방금 올 스위치로 트레이닝 네. 스위치. 근데 다른 게 다 털봐. 네. 내가 밑에 잘 찍히는 거야. 그 나한테 다 맡겨. 네. 돌리면 따라가서 어차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한테 맡겨. 네. 만약에 여기서 가지 왔는데 내 매치로 나가 스위치. 아니 혼셋 기억하지? 네. Have you ever run hornset before? No? Okay, we'll go. Screen. Screen for you. Come over here. Screen him now. And come over here. I can go like this. This kind of action, right? Or if like I'm in the middle, like if here he's here, I'll go like this, right? I'll go like this. Come here. Touch it down. Okay? That's the hornset. Just the hornset's us three on top. 너네들 도와주려고 많은 분들이 왔어. 오케이? 그래서 진짜 빡세게 하자. 스위치. 스위치. Again, 스위치. Good, good, nice. 나. 혼자 있어. 6. If that happens, should I go help or just stay on my guy? Just stay on your guy. 혼자. 하세요. 동생, 헬프 하지 마. 네. 클럽 같은 데 가면 다 무조건 뚫리면 헬프 이렇게 배우거든요. 아, 뚫리면 무조건 헬프. 3점 못 쓰니까 3점 버려.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오랫동안 하니까 머리에서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몸이 헬프를 하러 가니까 그건 맞네 That's why 오른 DCA It's a bad switch guys 너 뭐라고 했어? 스위치요 봐봐 스위치라고 했어 A는 어떻게 했어? 봄 왜냐면 박민수 형 3대3 뛰기 때문에 이거 애들한테 분명히 알려줄 거야 스크린 오라고 한 다음에 쓰는 척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쓰는 거 셋샷이야 이거 오픈샷이야 그럼 제가 더 가야 되는 거 온볼이 먼저 체크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스위치 한다면 제가 먼저 붙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생각해봐 동준아 어떻게 해야 돼 해봐 너가 한 것처럼 슬립 데이빗 붕 혼자 하려고 하지 마. 팀원. 오케이? 에이든이 나한테 붙어야 돼. 내가 스크린 썼어. 그러면 너가 나한테 온 거야. 지금 내가 여기 스크린 썼어? 아직은. 그치? 그럼 누구 거야? 아, 그럼 형 거. 그니까. 오케이? 에이든! 아, 에러 없이 에러 있으면 어떻게 해? 에러 없이 hold the ball. Jackie, be ready. Switch. 생각해봐. 내가 키가 2m. 네. 여기 가지고 어떻게? 어디다 쉬어? 여기 아니면 여기? 위에. 그러니까 생각해. 어? 네. 저희 장점이 송지 형의 높이인데 근데. 장점을 잘 못 살리는 것 같아요. 애들 잘못 아니에요. 왜냐면은 언제 2m 선수랑 같이 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 아예 달라 보니까
키도 작고 에러 제일 많고 어떻게 이겨? 네. 어? 정신 차려. 네. 에러 너무 많아. 네. 또 생각해야 돼. 생각 안 하면 그냥 나가서 농구하면서 이건 뭐야? 어떻게 이겨? 네. Let's go. 체크 체크. 오케이, 잠깐만. 우리가 투맨 게임 했어. 두 명이 나한테 왔어. 일단 왜? 그리고 승진이 형이 왔어 여기에. 저 세 번째 너네 둘이야. You get that rotation? That's not him. 생각해봐. 우리 투맨 게임 무슨 수비 하는 거야 지금? 지금은 파이트. 파이트 언제 그 얘기했어? 언제?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야? 따라가는 거? 그 얘기했어? 아, 방금 올 스위치로 트레이닝 게임 스위치. 어? 뭘 얘기했어? 시작부터. 스위치 아니야? 그렇지. 그럼 뭐 하는 거야? 따라가는 거. 트레이닝 게임 스위치. 스위치 네. 그리고 네. 샘 스크린. 스위치야? 네. 근데 왜 너 걸려? 그러니까 여기서 체킹했다가 빠질 생각. 너가 왜 체킹을 해? 그 여기서 붙어져 있는데. 동준아 진짜 이거 수비할 때 우리 시키는 거 다 얘기하는 거 네가 네. 완전 반대쪽으로 하는 거야. 네. 우리는 체킹해? 그 얘기했어? 아니요. 안 했지? 근데 왜 하는 거야? 아니 왜 나 궁금해. 그러니까 계속 슛을 먹히니까. 근데 스위치 할 때 이거 니 며칠 아니면 니 며칠은 어디서? 이게 재밌지. 그래, 근데 거기서 왜 체킹해? 서로 믿어야 돼. 어. 스위치 하기로 했잖아. 그럼 서로 믿어야 돼. 너가 나까지 체크하는 말은 너는 A는 못 믿는 거야. 네가 정확하게 스위치할 때 스위치 체킹 하지 마. 네 매치는 지금 여기. 네. 그러면 A는 편하게 수비할 수 있잖아. 근데 네가 만약에 이쪽으로 가서 따라가서 A는 엄청 어렵게 만드는 거야. 네. 네가. 응? 오케이, Let's go. 오늘이 더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환일인 그래도 높이랑 그리고 엘리트 선수 그 경험이 있어서 승진이 형이랑 잘 맞아요. 이 두 아이는 1대1 외적으로는 플레이들이 잘 안 나와요. I think how about you play out, have one of these guys play with them, and then see them what the problem is. It's hard because I'm like, yeah. Okay. Hey. 동준아 방금 에이든 데이비 그쪽에 있어서 거기 그쪽 왜 갔어? 네가 그쪽으로 가면 수비 따라가는 거야. 그럼 여섯 명 그쪽에 있으면 어떻게 수비 아니 공격 아예 못해. 알겠어. 네 명 그쪽에 있으면 여기서 가만 있어. 네. 스페이싱 해야 돼. 스페이싱. 리바운드. 혼자. 펼치다. 동준아, 뭐 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여섯 명 있으면 어떻게 공격 어떻게 해?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왜 가 거기서? 실상 몇 번 얘기했어? 네 기억해? 네 스위치 혼자야! 잠깐만 네가 늦게 스위치 얘기하면 막 엄청 어려워. 늦게 하면 뭐 어떻게 투명 내려갔잖아. 아니 그 여기서 제가 볼면 선택해 포구 스위치 그러면 안 돼. 스위치 하고 싶으면 스위치 얘기해. 네. 아니면 얘기하지 마. 네. 응? 제가 말해 혼났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 아무래도 농구는 이게 템포가 되게 빠르다 보니까 말하다 보니까 그게 언성이 높아진 거라고 생각해서 딱히 뭐 기분 나빴거나 그런 건 없고. 얘들아 수비적으로 뭐가 제일 힘들어? Like for me, I keep on forgetting to rotate if my guy gets past me, so I feel like I'm one step late to the rotation. So my man gets the open shot. Right. For me, cause have you ever played with a 6'9 guy? A tall player, like me. Oh, no. So, for me, I'm playing with a 6'9 player, right? And I trust him. Like, all right, I get beat. That's okay. I got backside help. You know what I mean? He got my back. I got to get his back. I got to get his man. Whether you have it or not, that kind of like egotistical thinking of, oh, man, I got to stop my guy. If I get beat, then I'm letting my team down. No, get beat and rotate and get somebody else. You know what I mean? Like, that's the whole point. The whole point of this defense, the whole point of having me, because like, if we play defense like this, then it doesn't matter if I play or not. Like, I'm playing to give us an advantage, the advantage is that I'm
big. You know, that I can block everything and grab rebounds and start offense, right? But if you guys play like that, then I got to go out. Then, like, it could be three of you guys. It'd be the same, you know? The point of this defense is to force everyone to meet, and then you guys rotate out, right? It's the simplest way, but if you guys are having trouble with that, then we have to figure out something else. 한 번 더 해볼래? 네, 한 번 더. Let's play a full game. Full game? Okay, let's go. 51. Horn. Nice. Horn, Aiden, I'll go like this, right? I'll go like this. Come here. Touch it down. Okay? Nice. Horn, Aiden, horn. Yeah, Heather, screen, re-screen, 무슨 말이야? 알아? Screen, 다시 screen 하는 거야? 내가 몇 번 해봤는데, 내가. 네. 10-7. Get a stop. Switch again. Oh. 혼자 있어. 네. 혼자 screen. DJ, 혼자. Right here. Switch, ice. My bad. Hey, my bad. 等一下。 수비. 자, 원진이 형. 바로 잡고! 에이, 그디. Alright, here we go. No more mistakes. Hey, you gotta wake up, brother. Can't be asleep in the game. 혼자 있어. 아, 잠깐. 동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여태까지 평소에 배웠던 농구를 습관이 돼 있어서 그거를 깨기에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Good. Shot, Ryan. Go up. Go out, Jackie. Come here. 동준아, 동준아, 진짜 마지막. 여기서 여섯 명 있으면 공격 어떻게 해? 반대쪽으로 왜 안 가? 네. 진짜 힘들어. 네. 너만 공격 좋은 거 아니야. 야, 얘 해? 네. 네 명 있으면 이쪽으로 오지 마. 네. 에이든. Hey, it's the same thing I just told him. Just gotta tell him something. That don't mean it's only for him. If we over here, why are you coming over here? If we have six people over here, it's the same thing I just told him. If there's six people over here, we can't do a f***ing thing. I said this already like 10 times. Right? If there's four people over here, there cannot be six. Nowhere in the world does that work. Just, it doesn't ever work. Never. Okay? I mean, it's tough because like, we don't have a full squad, so we don't know what it looks like. I know. We want to give ourselves the best chance to win and make it the hardest for them as possible. And you know, we're not going to score them zero and we're going to score everything. So how can we take their percentage down and raise our percentage? That's it. So with this defense, we think that we'll have a better chance. With this offense, we think we'll have a better chance. That's it. But the things that we practice and things that we say, we have to do. Because, like, if you don't do what we plan, then it's up, then it's luck. And if it's down to luck, it's like, how much, if we just put our talent out there, like, compared to the other teams, where are we? Are we more talented than the other teams? No. Probably not, right? So we have to work harder. So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do what we say we're going to do. 이제 우리 마무리 잘하자. 수입도. 에러 없이. Push. Shot. 14-11. I got something. I'm fighting through. Fast. 치워. Push. Push. Hey! Oh, nice. 좋아. My bad.
Ryan, switch this. Switch it. I'm here. Shot. 좋아. Good shot. Job, baby. That's what I'm talking abou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Good job, baby. Switch it. Shot. 저도 그 313 대회 처음에 나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게임 뭐하냐. 막 습관적으로 많이 실수 많이 했고. 근데 애들은 우리 연습 한 뭐 몇 번 해봤으니까 이해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Look, I know we're hard on you guys during practice, but if you can get buckets on us, you can get buckets on anybody, okay? Like if we get in a situation where we're not getting buckets, give the ball to me, I'll score. Right? So we can start our momentum again. Even if it's 1 point, doesn't matter. I can score 3, 4, 5 points in a row, and we can start going again. The reason why we're doing 3 times a week is because we believe in you guys. But there's a process, and that's why we're putting so much time into this. If we didn't believe in you guys, we would do 1 practice a week. Okay? Yeah, let's get it. Good job today. All right. Let's go. You know, when I say prism, we go hoops. Prism! Hoops! Hold up. Let's go! 절충 받았어. 60번? 그럼 도와줘. 같이 마주보고 같이 죽어. 같이 죽어. 더 붙어요! 붙어! 야, 우문아! 뭐해! 이게 집중해야 돼. 아, 뭐야! 아니야! 다 아니래, 붙어! 아, 뭐야, 이게!